두 번에 걸쳐서 비교문에서 유의할 다섯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인데요. 비교문의 가장 기본적인 비자 비교문에서 이 비는 뒷단어에 붙는 말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 반은 스크린 중국어 반이니까 중국어 학생이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10% 이상은 이 비를 앞에다 붙여서 해석하세요. 그래서 친티엔 비, 쪼티엔 렁 이런 문장을 오늘보다 어제가 춥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정말 10%는 넘어요. 비가 한글로 보다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중국어의 비는 뒤에 붙는 말이다. 너무너무 기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라고 얘기해야지 오늘보다라고 얘기하면 완전 반대말이 되는 거죠. 진티엔 비, 조티엔 렁. 오늘은 어제보다 춥다입니다. 그래서 팁을 좀 보자면 주어를 주어로 해석하자입니다. 오늘은 나는, 너는 이렇게 시작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오늘이 어제보다 덜 춥다라고 하는 열등 비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지요? 역시 많이 틀리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티엔 비, 조티엔 뿌렁. 한글 그대로 덜 춥다를 여기에 넣는 거죠. 비자 뒤쪽으로 뿌, 메이 출연하지 않지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진티엔 비, 조티엔 뿌렁. 이 틀리다고 하면 당장 고치셔서 뿌를 앞으로 빼요. 대부분. 그러면 진티엔 뿌 비, 조티엔 렁이라고 얘기하는 문장은 문장이 틀리진 않는데 뜻이 완전한 열등 비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이 어제보다 덜 춥다라는 말 자체를 부정한 게 돼서 등호가 들어가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것은 아니다 입니다. 그러면 비슷할 때도 쓸수 있고 덜 추울 때도 쓸수 있는데 빈도로 보면 얼추 비슷할 때 쓰여요. 오늘도 뭐 어제보다 더 춥진 않네. 이럴 때 뿌비가 쓰이거든요. 확실히 덜 춥다에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뿌비가 어떤 때 쓰이는지 좀 보겠습니다. 니예 뿌비 타차. 너도 걔보다 못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너도 걔랑 비슷해 이런 뜻일 수 있겠지요. 심지어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타예 뿌비니 리하이. 걔도 뭐 너보다 더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 너랑 뭐 얼추 비슷하더라 서부터 시작해서 너보다 심지어 못하기도 하더라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종종 예쁘비 뭐 비보다 더 어쩌지도 않다. 빙뿌비 결코 비보다 더 어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나 빙을 붙여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문맥은 얼추 비슷하다에 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깔끔한 열등 비교는 메이오 뿌루를 써주셔야 되는데 메이오는 비교문에서 반드시 뒤에 형용사나 감정동사가 출연해야 되고요. 뿌루는 뒤에 안 출연해도 되는데 안 출연한다면 하오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메이오를 형용사나 감정동사 없이 쓴다면 니 메이오 타가 되겠지요. 너한텐 그가 없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너는 그보다 못하다라는 문장이 되지 않지요. 여기에 메이오는 그냥 본동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우나 메이오를 비교문에 쓸 때는 반드시 뒤에 형용사나 감정동사를 넣어주셔야 되지요. 니 메이오 타가오. 너는 그보다 작다. 키가 작다. 뿌루는 뒤에 형용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데 니 뿌루 타가오. 그러면 정확히 키가 작은 건데요. 니 뿌루 타. 만약에 앞뒤 문맥이 키와 관련된 거였으면 뿌루 타가오와 같은 것일 수 있겠고 뜬금없이 니 뿌루 타가 나왔다면 너는 그보다 못하다. 총체적인 평가가 되겠지요. 하오나 지향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